특히 오늘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2주년을 추모하고 365분의 애국 시민들이 함께 뜻을 같이 한 태극기 거리 중국식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빈대포만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특히 힘센 충남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어제 하루 종일 충남 부여 은산면에 세 분이 수해로 목숨을 잃은 현장을 이렇게 방문하시고도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김태흠 230만 충남 도민의 수장이신 도지사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75년도부터 제가 유관순 열사에 행사를 했는데 충남 도지사가 참석한 것은 김태흠 도지사가 처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많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70만 천안 시민의 수령으로서 재선하신 국회 재선의원이시고 천안시장을 맡으신 이번 행사에 정말 음으로 영어 뜨거운 소명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돈 천안시장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충청남도 삼선도의원이신 현재 충청남도의 부의장을 맡으시는 홍성현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천안시 교육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송도영 천안교육장님 나오셨습니다. 아까 행사 기도를 인도해 주신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안준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만세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교파적으로 함께 뭉쳐야 된다고 목수첨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천불사 천안 사업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석불 공동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만세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이성수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사선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천안시의회 의장을 맡고 계시는 정도희 의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구성재 충남도의회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천안시장님 댁에 옆에 사는 것 같은데 도의원 당선된 게 아마 그 길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한철 도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강성기 시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정선희 시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영환 시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권순 시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경구 의원님은 여기 앉으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소개해 오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면서 유관순 열사의 조카 손녀 되시는 유혜경 씨가 오늘 행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식회사 커리어장수 대표이사 시고 천안문협 집전회장이신 유인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신현숙 신설을 해주신 아산 출신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장 이진영 이사장이 함께하셨습니다. 경기도 의료 고등학교 부장님 하시고 세계적 글로벌 기업인 삼성 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신 달달한 박하사탕 박하시 전 교장님을 함께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제가 또 탄산에서 혼납니다. 친절한 전 도연 엉금자 도연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표건설 주식회사 오늘 신양성 상금을 고향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정지평 대표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외로 황한태 전 교통회장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소개 말씀 못 올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 혹시 누락된 분 있으면 별도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회사는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제가 만세공의 성지를 천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75년도부터 이 유관순연사 행사를 주최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박상돈 시장님이 시기를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인성문화 대축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힘센 도정을 이끄신 김태형 도지사님도 틀림없이 내년부터는 이 행사를 많은 도움을 주실 거로 확신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때도 일부러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성금을 내주신 365분의 외국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